사실 엄마한테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었거든요. 그래서 방송 나가는 것도 정말 되게 조심스러웠어요.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잘 돼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잘 돼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. 오늘도 되게 오시면 솔직히 되게 유쾌하게 하고 싶었는데 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유쾌하지 못했으니까 네. 참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고. 여기는 더 그럴수록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, 정말. 근데 진짜 장사는, 자영업은 냉정해요. 정말 냉정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너 불쌍해서 팔아줘야 돼?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는 안 되죠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드린 게 그거야. 3개월만 하자. 3개월만 열심히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네 마음을 팔어. 그리고 손님 마음을 사는 데 집중해. 그러면 장사는 네가 하기 싫어도 그냥 잘 돼. 네가 망하라고 해도 잘 돼. 아, 제가 한번 3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해보. 아, 뭐라도 해야죠. 할 수 있어요. 저. 3개월 안에 결정 내주세요.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아픈 거는 정신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태 그렇게 살아왔었고. 그래서 뭐 솔루션 해주시면 저희가 좀 뭐 크게 성공 못해드려도 꼭 이걸로 성공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. 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한 분 섭외했습니다. 네.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이 엄청 무서워요. 저보다 더 무섭거든요. 그쪽에 가셔가지고 꼭 닭 한 마리 다시 한번 배워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아, 예, 감사합니다. 잘 배워갖고 오세요. 네네. 에...